있습니다. 라이스인데 가스 쇼바를 사용하죠. 가스 쇼바는 5kg짜리입니다. 제가 생각했던 건 처음에 20kg짜리를 사용하려고 했어요. 근데 아까 처음에 20kg짜리를 사용을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. 힘이 세신 분들은 어쩔 수 모르겠는데 억지로 하면은 벌어지긴 하는데 적은 물을 넣기가 힘들어요. 근데 이 5kg짜리는 조금 약해요. 제 생각에는 10kg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. 힘이 좀 되시는 분들은 15kg까지도 사용할 수가 있고, 이걸 가지고 이렇게 흔들리죠? 흔들리는데 나무나 절단 작업 같은 경우는, 그라인더로 절단 작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. 10kg 정도만 사용을 하면.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20kg하고 5kg 두 가지밖에 없어가지고 10kg, 15kg는 테스트를 해보지 못했습니다. 근데 20kg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없고, 저는 그래요. 저는 힘이 세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. 근데 10kg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작은 물이 10kg 정도면 그래서 예,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. 왜냐면 인형가시 같은 경우는 지금 벌어졌다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오므리고 넓히고 하는 게 시간이 굉장히 걸려야 되니까.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작업하고 가지고 무게가 좀 가벼우니까 이거보다는 간단하게 빨리빨리 작업을 할 때는 이게 효율적일 것 같아요. 조금 보완을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이 정도는 사용하면서 조금만 보완하고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이 안쪽에는 워셔를 대서 틀어지지 않게 했고, 이 양쪽으로 가이드를 했죠. 문제비 좀 떨어지긴 했는데 다시 할게요. 이건 아래쪽에는 볼트만 마감을 했고요. 생각했던 것보다 사용하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. 작업을 한번. 이게 잘 되죠? 굉장히 좋습니다.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